신한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AI라는 게 뭐 저거죠? 그 로봇으로 이렇게 네, 신한 A의 자본시장 분석 팀장을 맡고 있는 오건영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 아, 아닙니다. 같은 뭐 형제 회사니까. 네. 뭐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예, 요즘 일이 많습니다. 일도 바쁘시고 여기저기서 찾는 데도 많고. 예? 네? 그냥 전화 많이 오죠? 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전 독점을 하고 싶은데 또 우리 많은 금융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오건영 팀장이 또 뭐 여기저기 콘텐츠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메인은 아, 신강기죠. 네, 자,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예. 그냥 이렇게 저도 그 마이너스 금리 쪽을 좀 예, 말씀을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아니 저도 아, 이게 오늘 딱 들어오면서 아, 괜히 이걸 선택했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아, 이게 항상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뭐 일본의 통화 정책인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예, 아, 저도 이제 뭐 음식료 바꿈 전에 뭐 그런 거 이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예. 아, 그런 건 재밌는데 아, 이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 얘기한다고 하면 예, 이 술자리나 이런 데서도 아, 마이너스 금리 얘기해 줄까 하면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확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1, 예, 2년 전에 그런 얘기하면 진짜 분위기 싸한데 네,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네, 그런 어려운 금융 뭐 국제 금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오건영 아, 팀장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게 내용이 난이도가 좀 높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최근에 나온 뉴스고 네,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되게 크게 부각이 될 만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쪽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네. 미국에서도 요즘에 마이너스 금리 트럼프 대통령 하자 뭐 네, 저 연준에서는 못한다. 네. 저도 뉴스 기간에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그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어떤 건지부터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가 왜 하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냐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왜 마이너스 금리를 왜 제가 따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 제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주식시장 무너질 때 페드가 쓸 수 있는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금리 인하 끝난다. 금리 인하로 안 되게 되면 예, 양적 완화가 나오게 될 테고 예, 양적 완화보다는 지금 회사채 시장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양적 완화를 넘어서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질적 완화가 고민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질적 완화가 나올 때 이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드캡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일드캡을 넘어서는 정책 중에는 헬리콥터 머니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언급을 안 해드린 게 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 저도 똑같이 생각한 게 마이너스 금리를 페드가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토양이라는 말씀이었지만 미국이란 나라의 금융 환경하고도 굉장히 안 맞는 컨플릭이 맞는 그런 이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예, 마이너스 금리 쪽은 쏙 빼고 다른 쪽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되니까 이번 주에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한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올해 초에는 이제 부각이 크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연준의 그 이사 지역 연준의 이제 이사들이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하고 안 맞아 딱 이러는데 수요일 날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세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의 옵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명확하게 선을 했죠. 정확히 그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크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왜 이슈가 되는 건지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이제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들을 때는 이제 그냥 간단한 거죠. 손님이 이제 은행 창구에 딱 오셨는데 은행 창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손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1억을 지금 맡기면 1년 후에 얼마 찾아?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 저기 1년 후에 9,900만 원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손님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예. 장난하냐? 이제 이렇게 되시면 집에 가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 그런 이상한 시대가 열리는 거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왜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경제 컨텐츠가 많아져서 참 좋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제를 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느라고 지금 우리 네. 오은영 팀장이 비유로 든 그런 비유를 네. 너무 많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청취자들이나 시청자 여러분은 진짜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마이너스 금리를. 네. 자, 그 얘기부터 좀 정정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어떤 건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렇죠. ECB가 이제 대표적 유럽 중앙은행이나 BOJ죠. 예.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2주 전에 나와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이제 BOJ에서 정책 발표한 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제 그때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거 조금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이제 조금만 쓰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인 네. 이제 오은영 프로의 오프로의 판서 아, 예. 타임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반 시중은행들이 존재할 겁니다. 예. 시중은행들이 존재하는데 이 시중은행이 이제 신한은행도 들어갈 수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이체뱅크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 가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은요.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예. 이런 시중은행한테 예금을 하고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중앙은행 통장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없죠. 중앙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은행 모기지론, 한국은행 정기금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대중은 이렇게 시중은행하고 거래를 할 뿐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중은행들, 은행의 은행이 누구냐면은 중앙은행이죠. 예, 한국은행, 그래서, 패드. 예, 그렇습니다. 예. 패드나 ECB나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존재하고요. 중앙은행 밑에 시중은행이 존재하고 시중은행이 대중에 자금을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금리라는 거는 대중들이 시중은행에 예금을 할 때 적용되는 이런 예금금리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 예금금리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ECB나 BOJ 일본 같은 경우도요. 맞습니다. 그럼 어디에 적용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네. 시중은행들도 통장을 갖고 있는데 어디 통장을 갖고 있냐면 중앙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중은행들만 중앙은행 통장, 한국은행의 통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제 당좌 예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좌 예금이나 이제 어려운 말을 다 제외하고요. 이걸 뭐라고도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 뭐냐면 그 옛날에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은요. 그 저희가 이제 은행에다가 1,000원을 예금을 하게 되면 예. 은행은 100원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놔두고 예. 법으로 정한 지급준비금으로 놔두고 네. 나머지 900만큼을 대출에 쓴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나중에 언제 찾아와서 이 돈을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시중은행들이요 일부만큼은 지급준비금 계정에다가 지급준비금에다가 넣어놔요. 예. 그런데 이 지급준비금을 법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은행들은 나중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그 이제 예금자들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법정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지급준비금은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급준비금이고요. 그래서 은행들이요. 예금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예금을 가져오면 예금 1,000원을 받으면 900원만큼은 대출에 쓰겠죠? 예. 아니면 채권을 사거나 다른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죠. 100원만큼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 계정에다가 돈을 박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만큼은 박아야 된다고 해서 걔를 법정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요즘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냐면은 양적 완화 같은 걸로 시중은행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시중은행들이 시중에다가 대출을 하려고 딱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대출을 해주는 순간 물릴 것 같은 거죠. 그럼 시중은행들이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아,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여기 중앙은행 현금 통장에다 일단 박아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앙은행 통장에 시중은행들의 이 지급준비금 통장에다 돈을 계속 박잖아요. 초과가 생기는. 그렇죠. 여기에 알파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 알파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초과 지급준비금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던 장기국채를 사주면서 시중은행들한테 현금을 많이 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중은행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이 돈 현금 갖고서 기난 됐어.
기대한테 쓴다는 얘기는 제주한테 대출을 해주라는 대출을 얘기잖아요. 경기 살리는 게. 예,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예금, 이 현금을 받아도 양쪽 하나로 받아도 여기 대출해주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뿌리는 족족 쳐 올리는 겁니다. 뿌리는 족족 쳐 올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그럼 진짜 짜증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우리 법으로 꼭 넣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그런다. 예. 이거는 괜찮다. 그 의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너네 플러스 알파 있지? 얘네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게.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 때릴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를 때리고 있고 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를 때리고 있습니다. 때리네. 네,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금리는 아까 전에 고객님이 창구에 오셨을 때 고객님 1년 후에 9,900만 원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현실에서 나타나진 않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딱 잘려나가면서 이 둘이 거래가 되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되냐, 왜 미국도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걸 궁금해요. 알기 위해서는 예. 작년에 되게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 아마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니까 독일 국채금리가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것 때문에 독일 국채금리. 피해 엄청 예. 받잖아요. 예. 이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가 있는데 예. 마이너스 어디까지 내려가? 마이너스 0.7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인데도요. 이게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내려가냐라고 하니까 시중은행들이 사들이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시중은행들이 사면은 국채의 가격이 뛰고요. 국채의 가격이 뛰면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거꾸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마이너스가 난다는 걸 아는데 왜 사지? 라는 질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이 원리에, 이걸 원리를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 번만 다시 쓰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ECB가 있고 예. 도이체뱅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중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도이체뱅크도 시중은행이에요. 그렇죠. 시중은행이죠. 예. 도이체뱅크가 있는데 도이체뱅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부터 너희들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 때릴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일까? 마이너스 0.5%만큼 때릴 거야. 그러면 도이체뱅크 입장에서는 무조건 여기다 넣어놓는 그 순간 마이너스 0.5%만큼의 손실이 확정. 그야말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해주지? 그래서 이제 ECB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마이너스 0.5%를 때린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속은 뻔하죠. 아 대출해주라는 얘기인데 두렵잖아요. 물릴까봐. 예. 아 이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대출해주는 족족 부실이 생길 것 같은 겁니다. 요즘 마진도 별로 안 나는데 부실 하나 생기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하니까 갑자기 컨설턴트가 등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블루오션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블루오션이 뭐죠 했더니 자 이제 이런 거죠. 국채를 사라 이런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유럽의 국채를 사라. 예. 아니 유럽 국채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되게 마이너스가 큰데 이건 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순수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유럽중앙은행은 거대한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양적 완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 무제한으로 한다. 예. 이 양적 완화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픈엔디드라고 해요. 예. 오픈엔디드가 뭐냐면 끝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끝이 열려있다는 뜻인데 이게 왜 끝이 열려있냐면 옛날에는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직후에는 막 이렇게 양적 완화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동안 7천억 달러를 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얼마를 사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물가가 네. 2%까지 올라오는 그날까지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몇 월 며칠 날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엔디드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오픈엔디드로 국채를 계속 산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거죠. 딱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다. 그럼 계속 네. 사야 될 거야.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독일 국채라는 이 유럽에 있는 국채 시장으로는요. 앞으로도 중앙은행이 ECB라는 큰 손이 계속해서 얘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금리 그렇죠. 빠지네요. 예, 결국엔 투자라는 게 제일 큰 묘미는 뭐냐면요. 내가 산 거를 뒤에서 나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주면 투자가 성공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큰 손이 무조건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죠. 그게 예.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큰 손이 사주기 때문에 얘는 사놓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마이너스가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그랬더니 우리 권영이 너무 순수해. 잘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0.3이지? 예. 마이너스 0.5잖아. 앉아서 마이너스 0.5 맞을래? 아니면 마이너스 0.3은 지금 맞을지 모르지만 네. 나중에 누가 뒤에서 비싸게 사주면 수익이 날 수 있잖아. 기회를 그렇죠. 찾아갈래. 가능성. 기회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많은 시중은행들이 똑같은 고민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나중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이걸 피해서 달려올 거야. 네가 먼저 가서 갖고 있어야지. 뒤에서 누가 사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야겠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당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달려간 거죠. 예.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는 이 컨설팅의 핵심은 뭐냐면 양적 완화도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때렸기 때문에 뒤늦게 시중은행들이 사려고 달려올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리 선취매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적 완화하고 이 중앙은행도 사고 시중은행도 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국채 금리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밸류가 이제 붙게 돼요. 그럼요. 너도 나도 국채를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0.5%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중앙은행 통장에다 넣어두면 마이너스 0.1만큼 페널티를 때려 맞는 거예요. 네. 그냥 둘 다 때려 맞는 건데 둘 다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현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대출해줬다가 물릴 수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했는데 뭐냐면 얘는 확정입니다. 근데 얘는 그나마 나은 데다가 만약에 얘로 딱 들어간 다음에 너도 나도 국채를 사가지고 금리가 더 내려가잖아요. 네. 너도 나도 국채를 그럼 이제 나중에는 마이너스 1.0% 때려맞기 싫어가지고 뒤늦게 시중은행들이 와가지고 이거라도 좀 제발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이거라도 저한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손실 덜 보려고.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을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기회도 있고 프리미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이너스 금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국채를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네. 이제 작년도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우는 거죠. 네. 싹 다 지우고 생각을 하면은 네. 마이너스 국채를 갖다가 도입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네.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은 결국에는요. 국채의 수요를 늘리게 됩니다. 중앙은행도 사고 시중은행도 사잖아요. 그렇죠. 중앙은행은 양쪽 하나로 사들이는데 시중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에 밀려가지고 등 떠밀려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초과지급 준비금으로 국채를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채 수요가 늘어나니까 국채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ECB를 갖다 Fed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Fed가 딱 들어오면은 Fed 밑에는 이제 BOA가 있겠죠. BOA도 이제 시중은행이 될 테니까요. 시중은행이요. CT 그다음에, 뭐 이런데.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제 대중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Fed는 양적 완화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양적 완화는 뭘 하는 거냐면은 국채를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저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이 아, 재밌어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했을 테니까요. 예. 시중은행에 현금이 굉장히 많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도요. 초과 지급 준비금, 요 알파죠. 요게 지금 얼마 정도 있냐면 예. 약 3에서 4조 달러가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죠. 이건 이제 짱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딱 이 초과 준비금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죠. 국채 엄청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들이 다 달려가가지고 여기 있는 돈으로 뭘 사야 되냐면은 국채를 사러 달려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이 ECB 상담 받을 때는 저는 네. ECB 상담 받을 때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상담을 받아도 컨설턴트의 말이 맞나 틀리나 이제 고민을 했겠지만 네. 지금은 이미 상담이 끝났고 결과를 봤잖아요.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했을 때 유럽 국채 난리 나고 일본 중앙은행이니까 유럽 그렇죠. 일본 국채 난리 나고 다 봤으니까.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이건 답 나온다. 네. 바로 국채 시장으로 달려가가지고 국채를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페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폭발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어떤 말씀드렸냐면요. 시중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겠다는 얘기를 해요.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국채 발행이 3.7조 달러 정도가 쏟아질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채 시장에 이만큼의 돈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커버하기가 굉장히 벅찰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커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첫 번째는 시중에 있는 자금을 쫙 빨아들여가죠. 예. 시중에서 자금이 있어서 너도 나도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자금을 딱 국가가 나와가지고 훅 하면서 3.7조 달러를 훅 빨아들여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갖고 경기 부양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그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예. 너무 국가가 많이 빌리려고 하니까 그럼 금리 더 줘요라고 하면서 시중 금리가 뜁니다. 예. 시중 금리가 뛰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뛰면 쥐약이죠. 쥐약이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래서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규모가 3.7조 달러라는 얘기를 듣고서 채권 시장이 긴장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딱 도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뭐 37조 갖고 와봐 이런 얘기하는 네, 그렇죠. 거지. 여기 네. 초과지급 준비금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조 달러가 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3.7조 달러 발행을 해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렇겠죠. 얘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판, 투자자들이 굉장히 영악하거든요. 투자자들이 딱 돌아가는 판을 보는 거죠. 야, 이거 이만큼 발행되면 이거 커버가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였을 때는 거대한 패닉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얘를 빨아들일 수 있는 수요가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QE를 통해 가지고 사들인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RP 제도를 통해 가지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GPIF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서 사들이게 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결국에 얘네들은 이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건데 아 참고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답니다. 아. 지난 며칠 동안에. 네. 이게 둘이 하도 이 밀월 관계가 굉장히 밀월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허니문이에요, 거의 진짜. 아, 물밑에서는 다 네. 뭔가 짜고 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엔화 그 BOJ 사태, BOJ 그 네. 금정위 이후에 네. 엔화가 강세로 갔는데 이거 사주면서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거든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일본 엔화 환율 볼 때는 되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거 그거죠. 예,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예, 엔화 강세로 돌고 누이 좋고 예. 외부 좋고 네, 트럼프는 국채 수익률 낮춰줬고 여기는 네. 엔화 약세 유도해서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 이제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네. 자, 이제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네. 이렇게 국채를 사들이는 수요도 있는데 여기에 누가 가세를 하는 거냐면 네. 시중에서 민간이 자금을 갖다가 쓰는 걸 갖다가 빨아들일 필요가 없고 요걸 털겠다는 얘기죠. 초과 지급 준비금에 들어있는 3, 4조 달러를 여기다가 박으면 예. 그러면은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마이너스 금리가 굉장히 그 총매제가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예. 마이너스 금리만 하면 걱정 없네. 나, 네. 나 두 다리 두 발 다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지금 0%에서 마이너스 0.1%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뭔 문제가 있겠어? 아유. 4조 달러에 대해서 마이너스 0.1을 때리면 깜짝 놀랍니다. 예.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예. 0.1이면.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로 이동할까를 찾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같이 사회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뿜어져 나가느냐. 네. 아니면 국채시장으로 달려가냐. 무제한 양적완을 하고 있는 국채시장으로 달려가냐. 저라면 제가 은행이라면 무제한 양적완을 하는 국채시장에 달려가가지고. 그러겠죠. 무언가 기회를 찾겠죠. 그렇겠죠. 뒤에서 누군가 내 걸 사주기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조금만 좀 이어가서 드리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대규모 국채 발행입니다. 예. 대규모 국채 발행인데요. 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요. 예. 국가의 부채가 크게 증가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나중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짜리 국채라는 거는 사실은 마법이에요. 어떤 마법이냐면 20년 후에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년 후에 쓸 걸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20년 후에 쓸 돈을 미리 땡겨 쓴 거잖아요. 네. 지금 활활 불사르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사실 세대 간의 경쟁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부채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역사상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폐를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부채는 사실 화폐 표시 자산입니다. 빚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부채가 녹아버리는 네. 거죠. 녹아버리는 거, 쪼그라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제
천억 원을 빌린 겁니다. 예. 끝났다 생각하는데, 예. 예. 돈을 확 뿌려가지고 화폐 가치를 예. 폭락을 시킨 겁니다, 제가. 예. 그럼 요 마이크가 천억이 된 거예요. 그럼 예. 이거 소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고 나오면 되죠. 아, 인연 끊어야지. 예, 그렇죠. 부채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화폐 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예.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네. 양적 완화라든지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발생을 시켜서 네. 물가의 상승을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채를 녹여버리는 방법을 쓰거나요. 예. 아니면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자 부담 그렇죠. 없게. 예. 장기 저금리를 만들어내면 세금을 걷는 숫자보다 세금을 걷는 금액보다 이자를 내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시간이 장기적으로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계속해서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QE를 썼어요. 양적 완화를. 네. 네. 양적 완화를 쓰면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게 되니까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오겠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금리를 살포시 내려주는 방법을 쓰고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네요. 예. 이제 요거 얘기하면 이제 제 생각에 다음 주에 안 부르실 것 같긴 하지만 좀만 예. 더 말씀드리면 예. 예. 금융 규제를 강화합니다. 아하.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데 요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금리를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요거 조금 이제 그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계 한번 좀 그려보면은요. 예.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게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자산이고 예. 이게 부채고요. 예. 이게 자본입니다. 그렇죠. 어느 회사나 저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은행은 좀 독특한 게 고객분들한테 예금을 받죠. 그래서 예금이 고객분들한테 받은 예금이 부채.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금 증서 보시면 이게 채무 증서라고 나와 있어요. 은행의 채무입니다. 고객에 대한 그렇죠. 은행의 채무. 네. 그래서 예금을 900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예. 은행이 자기 자본을 1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두 개 합치면 자산이 1,000원만큼 현금이 있겠죠. 예. 그래서 현금이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은행도 여기서 이제 이자를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딱 브레이크하고 현금을 깬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첫 번째는 국채를 500원어치 삽니다. 예. 그다음에 회사채를 갖다가 500원어치 아 회사채를 300원어치 삽니다. 예. 그다음에 시중에 대출을 200원어치를 대출을 해 줘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법적으로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이제 금융에 대한 규제 중에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이만큼의 자본을 유지해야 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BIS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한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라는 건요. 사실은 서민들의 예금인 거잖아요. 예. 그럼 서민들이 채권자입니다. 자본은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뭐냐면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패거든요. 예. 우와! 우리 은행, 그 은행이 100원만큼 손실이 났대! 그럼, 아, 걱정하지 마! 자본이 100원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털려요. 예. 그럼 우리 채권은 온전히 보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100원, 200원, 300원 더 크면 클수록 제가 봤을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예금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라 예. 기관의 어떤 뭐 채권 투자하는 분들이 서민들. 아니라 서민들의 예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은행의 자본을 이 은행 대차대조표를 다 보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은행은 최소 이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어야 돼라고 예.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BIS 비율이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딱 보시면 계산 한번 해보면 자산이 지금 1,000원이잖아요. 1,000원만큼 예. 자산이 있는데 자본이 지금 100원이 있습니다. 예.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이 이 은행 같은 경우는 10%예요. BIS 10%네요. 예. 10%인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실제 해보니까 아니더라. 위험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험 가중 자산 자본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네. 위험 가중 자산. 예, 그렇죠. 위험 예. 가중 자산인데 예. 실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안전해, 회사채가 안전해. 당연히 국채죠. 그럼 회사채에다 곱하기 2. 예? 대출이 안전해, 국채가 안전해. 국채가 안전하죠. 네. 대출은 곱하기 3.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아까 전에는 1000분의 100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 밑에 국채는 500 곱하기 1입니다. 예. 승수가 그냥 1이죠. 안전하니까. 회사채는 300 곱하기 2를 때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대출은 200 곱하기 3을 때리는 겁니다. 어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500, 600, 1100에 맞습니다. 1700, 예, 1700입니다. 1700. 예. 예. 이렇게 했더니 1700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1700에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10%만큼을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라고 했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게 사례입니다. 예. 10%만큼 유지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가 전혀 안 되죠.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봐라. 위험가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너네는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충족시켜 10%로. 이걸 10%로 충족시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 첫 번째는 분자를 100에서 170으로 70만큼을 플러스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증자하면 되죠. 그렇죠. 자본을 늘리려면 예. 증자라는 걸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증자라는 건 뭐냐면 주주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주주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아, 그걸 희석된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 버는 게 빤하잖아요. 100원 버는데 소장님하고 저하고 50씩 나눠 먹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증자를 하면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럼 똑같이 100원 들어오는 걸 4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존 주주같이 희석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자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웬만하면 증자를 안 합니다. 그럼 뭔 짓을 하냐면 답은 간단하죠. 얘를 낮추는 수밖에 없잖아요. 위험가중 자산을 팔고 그렇죠. 안전자산을 사면 되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어 알았어 한 다음에 회사채를 팔고 국채 사고 국채가 800이 되고요. 예. 알았어 알았어 한 다음에 대출을 팔고 국채를 샀더니 국채가 1000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재미없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왜 드렸냐면 규제를 강화하니까 국채로 돈이 몰려요. 규제를 강화하니까 원래는 회사채나 대출로 가야 될 돈이 예. 국채시장으로 갑니다. 그럼 시중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바닥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요. 그렇군요. 금융규제를 강화해가지고 금리를 갖다 바닥에 붙여버리는 전략을 쓰죠. QE를 쓰면서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양쪽에서 국채를 사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예.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지금은 과거 그 금융 그 대공황하고는 다르다 금융위기나 예. 예.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은행들이 멀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은행들이 굉장히 건실하다 지금 예. 자본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은행들이 건실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은행들은 만약에 여기서 규제를 완화해 주면은 예. 위험 자산을 사들일 수 있게 되면서 시중으로 돈이 시중은행에서 시중으로 돈을 뿜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3월 중순에 예.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는요. 예. 중앙은행이 먼저 나서서 양쪽 완화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 해주냐면 시중은행들에서 규제를 갖다가 완화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 가중 자산을 갖다가 포함을 해도 되도록 예. 규제를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줘요. 급하니까. 대출해줘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꼭 국채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를 갖다 눌러주고 있었던 양적 완화라는 게 있었고 규제 강화라는 게 있었는데 얘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국채를 사주는 애가 사라진 거잖아요. 수요가 하나. 큰 예. 수요가. 아,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누가 들어오라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금리가 들어오라는 얘기죠. 은행이 규제를 갖다 강화하게 되니까 은행들이 안 사잖아요. 국채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규제 완화를 해보니까 이제 국채를 안 사잖아요. 대신에 은행들이 초과 지준을 갖고서 마이너스 금리를 딱 때려서 그러니까 초과 지준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출도 하고 회사채도 투자하게끔 하면서 네. 국채도 사게끔 하는 네. 게 마이너스 금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당기면 굉장히 부담이 커지거든요. 예. 야 그럼 돈 어딨냐? 이거 해결할 돈 어딨냐? 그러니까 아 은행들 쌈짓돈 싸놓은 거 있어요. 쌈짓돈. 그거 털면 되죠. 그래서 초과지급준비금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면 네. 자금이 확 흘러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는 얘기죠. 예.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 플랜을 갖다가 트럼프한테 들려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좋아하죠. 이거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부채가 엄청난데 그게 다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면 네. 부채가 빠르게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럽 재정위기가 11년도, 12년도 있었거든요. 네. 유럽 재정위기를 딱 보면서 저거 답 없다.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국채 금리를 갖다 바닥에 딱 붙여놓고서 마이너스 금리 때리니까요. 유럽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대로 한번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처방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결국엔 증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 지출을 줄이면서 최대한 결국에는 이렇게 부채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네. 저렇게 하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멤버들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나 못해. 아, 예. 절대 못해. 예. 아, 나 오건영 팀장 닮아가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 이게 트럼프가 하자는 건 내 이해가 됐어. 네. 예. 이제 그 딱 보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게 문제가 좀 되게 많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기준금리인데요. 이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예. 단기 금리가 있거든요. 예. 이게 그 단기 금리라는 게 존재하고
장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장기금리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장기금리가 이제 국채금, 장기국채금리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이 얘를 갖다가 인상하고 인하를 하면서 전체적인 금리를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의 예. 통화정책입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금리 커브가 있어요. 예. 금리가 예를 들어서 2%고 여기가 뭐 10년짜리는 한 4%, 한 5년짜리는 3%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면 이게 이렇게 금리가 내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까지 낮추잖아요. 네. 그럼 더, 금리 더 낮춰야 되는데 내려갈 룸이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이거보다 금리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더 낮출 수 없잖아.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다 이렇게 툭 찍어 누르는 거죠. 네. 장기 국채만 사가지고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쭉 잡아 내리는 방법이 있는 거고. 플래팅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금리 하면은 지하실도 있네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거죠. 아 이거 아무것도 없네. 더 이상 없다. 카드 없다. 딱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 딱 들어주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런 느낌이죠. 왜 예.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요. 얼굴이 하얘지는 겁니다. 야 그럼 게임 끝났네. 이거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다 좌절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론처럼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다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를 인하한 만큼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단기 국채 금리를 일본이나 유럽이 딱 0.5% 인하를 했더니 독일 국채 금리가 훅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마이너스 0.7이고 마이너스 0.5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잖아요. 예. 그러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낮잖아요. 은행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주는데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으면 높은 금리의 자금을 빌려와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이른바 역마진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겠죠. 은행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네. 그럼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면은 은행이 간신히 1,000원을 벌어요. 네. 그럼 함부로 대출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물리는 순간에 1,000원은 일도 아니니까. 야, 이거 돈 벌기 진짜 힘든데 대출해주지 마. 큰일 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는데 은행들이 더 대출을 안 해주는 이런 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마비가 되면서 오히려 대출을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군요.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참 한계가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은행들 주가는요. 도이체뱅크 망한다는 얘기 막 그런 얘기도 막 작년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기본적인 마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예. 그래서 보면 지금 도이체뱅크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은 제 기억에 2011년도에 니케이가 8,000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많이 흔들려서 2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됐잖아요. 3배 올랐는데 예. 은행주는 또 바닥이죠. 거의 바닥입니다. 미주 홀딩스니 뭐 예. 스미토모 이런 것들. 예, 그 레벨 수준입니다. 예. 과거 그 레벨. 그러니까 거의 오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마비가 되면서 예. 시중에 자금을 뿌려주는 역할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어허. 이거는 결국에는 돈은 돈대로 뿌려주지 못하면서 네. 국채 금리 시장은 다 왜곡을 시키면서 예. 오히려 돈은 돈대로 못 뿌려주고 은행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비판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도 그 ECB라든지 BOJ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중앙은행들도 네. 지금 굉장히 조심해요. 네. 예를 들어 보시면 작년 말에 ECB의 그 금리가요. 작년 말입니다. ECB 금리가 마이너스 0.5%였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0.5%입니다. 똑같네. 똑같네? 네? 이때 당시 페드의 기준 금리가 얼마였냐면 제 기억에 1.5에서 1.75였거든요. 예. 지금 0이잖아요. 빵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태가 안 좋으면은 아, 뭐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못 내리는. 힘을 쓸 게 없네. 무서워서 못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쓰면은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룸이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가 이게 아니라 예. 못 쓰네 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의 예. 케이스가 BOJ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면 예. BOJ도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0.1%였어요. 예.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0.1%면 금리를 못 내려요. 어. 마이너스 금리를 못 내리고 대신에 뭘 하냐면 그냥 양적 완화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걸 내렸을 때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그게 후달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얘기할 때 그런 거죠. 파월 회장이 딱 보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밑에 지하실이 열려 있어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룸이 훨씬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 보시면 이것밖에 못 내리고 있잖아요. 저기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 다 망가지는데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22하고 유럽이랑 일본의 케이스고요. 미국은 이것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기준금리고 이게 이제 국채금리입니다. 장기 국채금리 뭐 10년, 뭐 3년, 뭐 1년 이렇게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금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딱 도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다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다 미국에 있는 단기 금리들은 웬만한 거 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 일어나요. 예. 뭐냐면 제 창구에 온 손님한테 9,900만 원 드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은행 상업은행에 대한 예금이 발달한 만큼 뭐가 발달했냐면 MMF라는 게 발달해 있습니다. 네, 머니마켓 펀드. 예, MMF는 뭐냐면 실제로 고객들한테 자금을 받는 펀드죠. 그 다음에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합니다. 단기 국채. 예,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예. 그죠? 아, 초단기 국채 같은 것도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초단기 회사채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는 CP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우량한. 예. 그런데 CP로 투자를 하지만 굉장히 우량한 국채 쪽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딱 가지고서 고객들한테 주는 예. 수익을 배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MMF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MMF 규모가 4조 달러가 넘어요. 엄청난 예.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직접금융시장이 제일 많이 발달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MMF 시장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굉장히 큰 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단기 국채 금리가 다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에요. MMF 시장 마이너스 수익률 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 줘야죠. 어차피 저게 펀드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네. 고객들은 이걸 하질 않겠죠. 돈 빼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MF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4조 달러짜리 실제로 회사에 단기 자금을 공급해주는 거대한 하마가 네. 죽는 겁니다. 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순간 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회사들 저 단기 자금 경색되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그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저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궁금해요. 기준금리는 0.75%잖아요. 예. 일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네. 이 12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얼마냐면 0에서 0.25%예요. 예. 미국 기준금리를. 그러면 딱 어떤 궁금증이 드냐면 얘는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러면 요거 0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1.5에서 1.75. 막 레인지죠, 항상 이렇게 레인지. 붙었죠. 예. 레인지를 주잖아요. 이렇게. 예. 얘는 왜 이러지? 라고 보시면 요게 도입된 게 2008년도 10월에 처음 도입이 돼요. 예. 2008년도 12월. 예. 이때 도입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기준금리를 0으로 딱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MMF가 죽어요. MMF가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프로니까. 예. 그래서 요 레인지에 주면서 실제로 MMF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약간의 금리 마진을 갖다 높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0에서 0.25%를 딱 그어놓고 요 사이에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네. 예. 요렇게 이제 그래서 룸을 준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이게 발달해 있으니까요. 예, MMF가.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 같은 데 딱 보시면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MMF 시장을 망가뜨릴 거니? 라는 얘기부터 딱 나오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예. 팀장님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하자는 이유도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거의 100%. 네. 그리고 제롬 파월이나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이거 한대요 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아요. 네. 오건영 팀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왜냐하면 저거 네. 하면은 네. 실제로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일단 네. 주식 뜬다고 보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렇죠. 이제 뭐 상황만 그러니까 적어도 국채 금리가 뛰어가지고 시장을 망가뜨린다라는 우려는 사라질 거죠. 수가 있죠. 예. 또 재정 충분히 풀 수 네. 있는 토대가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올해가 네. 이제 한 7개월 남았잖아요. 네. 올해 내로. 예.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에서 예. 한다 안 한다. 아, 이 주제를 잘못 잡았습니다. 아, 처음 좀 당황하네. 재밌네.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냥 제가 예. 원래는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3월 달에도 그걸 말씀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페드의 카드로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네. 조금 좀 고민을 하는 케이스가 좀 생겨나서 예. 왜 제가 고민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면 동업자 정신을 예. 발휘해야지. 예. 이런 겁니다. 예. 시간이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그러니까 2018년도로 갈게요. 네. 2018년도에 이제 페드가 어떤 짓을 하냐면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을 네 번을 합니다. 예. 근데 이때만 해도 2018년도 초만 해도요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두 번 올리겠지. 많아야 세 번? 에이, 세 번도 아니야. 새 가슴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네 번 올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를 딱 쐬기 꼴을 언제 박냐면 2018년도 10월 4일날 딱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해요. 그 연설에서 뭐냐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의 최종 목표치 거기에 아직 한참 멀었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Far from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 참 박살났죠. 예. 박살났어요. 딱 Far from이 딱 나오는 순간 시장 억 한 다음에 다 죽기죠. 그렇죠? 박살났죠.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에. 이 얘기를 하면서 박살나죠. 그러면서 2018년도 12월달에는 뭐라고 하냐면 12월달 FOMC에서 딱 기준금리를 네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딱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네. 뭐냐면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Coming soon.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에도 두세 차례 할 겁니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긴장을 하면서요. 네. 네, 나스닥이라든지 뭐 가릴 것 없이 다 박살났습니다. 미국 시장이. 네. 참 신기한 게 그때 우리나라 시장만 안 박살났고 우리나라하고 네. 이머징은 안 박살났는데 네. 나스닥 이런 애들 다 박살났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2018년도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런 그림이 딱 나왔는데요. 이제 2019년도가 됩니다. 2019년도가 딱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네. 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박살나고 회사채 시장까지 들썩들썩 하니까 네. 이제 파월 의장이 1월 달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페이션트라는 말을 써요. 인내심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내심을 가진다는 건 이 유명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안 잠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금리 인상 중단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 지난달에 올린다면서 이번 달엔 중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중단합니다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환호하죠. 그래서 바닥 잡고 딱 밀어 올리기 시작해요. 네. 1월 7일인가부터 바닥 잡고 딱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시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금리 인상 중단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월 의장한테. 네. 물론 이제 직접 대화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시장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뭐라고 있었냐면은 양적 완화의 반대가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양적 긴축 지금도 하는데 요거 취소 좀 해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오토파일럿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동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동으로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계속할 거야 이 얘기죠. 어리없는 소리 하지 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19년도 2월 달에 시장이 하면서 멀미랍니다.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취소. 19년도 대가, 3월에 이걸 취소합니다. 예, 내가 약해. 이걸 취소합니다. 예. 오토파일럿 취소! 그랬더니 예. 19년도 5월 달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금리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예. 무슨 소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잠시 쉬어갈 뿐. 그 장에서 또 빠져버렸죠.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네. 시장이 아 그래요? 한 다음에 네. 한번 우유청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19년도 5월 말에 금리 인하하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금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금이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네. 금이 계속 눌려있다가 네, 금이, 한 5, 6년쯤 눌려있다가 골드. 네, 골드가 날아가기 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년도 7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하죠. 네. 그랬더니 시장에서 한번 금리 인하 하니까 무슨 일이 한 번 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을 인하하죠. 그러면서 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 경기는 좋지만 보험적으로 내렸다. 혹시 안 좋아질까 봐. 차,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의 금리 인하 없어요. 라고 해서 딱 선을 그었죠. 네. 코로나 사태 터진 다음에 이게 0%까지 내려옵니다. 네.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나왔죠. 그것도 없던 회의를 만들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지난 3월 말 FOMC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와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3월 말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무엇이든 도와드릴게요. 무엇이든. 예. 그러면서 정부한테 재정을 풀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메인스트리트를 지원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한테 돈 풀라고 하는 얘기는 예. 그거야 페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알고 있죠. 그럼 당신은 뭐하죠? 메인스트리트에 대출해줍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지난번에 2.3조 그 토탈케어 패키지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이든 한다는 건 뭐죠? 무엇이든 또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예 서제스션을 넣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페드한테. 파월 의장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 안 돼! 아, 또 바꿀 것 같은 이 아저씨.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기시감이. 에? 며칠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과가 있으니까. 예. 네, 해님 네, 달님 그 그러니까. 동화를 보면 이게 참 끔찍한 동화긴 한데요. 네. 그 이제 할머니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네. 호랑이가 등장을 해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면서 계속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머니
뭐 이제 팔 뜯어먹고 이제 되게 네. 끔찍한 그런 동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온누이까지 가는 이제 그런 네. 굉장히 잔혹한 잔혹 동화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서운. 예. 동화 친구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서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봤는데. 호러지 호러. 이게 19금이죠, 완전. 네. 이거야말로 이제 19금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그 잠깐 얘기가 새긴 했지만 네. 굉장히 시장이 이제 탐욕스러운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네. 케이스가 되죠.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파월호 회장이 제동을 딱 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 삼촌이 등장한 거죠. 트럼프가 아이 그 마이너스 금리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네. 얘기하면서 또 대립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과연 이건 이제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허. 중앙은행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올해 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시장은 이걸 원할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싫다면 마이너스 금리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물러나는 게 아니죠. 호호 그러세요. 한번 뭘 보여드려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뭘 받아내고 싶냐면 네. 마이너스 금리에 필적한 만한 선물을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예. 그 선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매주 줄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양적 완화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안 사죠. 네. 오늘 또 아마 발표가 날 텐데 오늘 밤에 네. 또 줄일 겁니다. 네. 지금 매일매일 70억 달러씩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 줄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네. 그걸 갖다 줄이지 말고 더 늘리라든지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지 뭔가 선물을 좀 요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도 이제 나중에 답이 없으면은 이게 하나의 떡이거든요. 떡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할머니를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궁극적으로는 요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마 내년 정도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시기는 모두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우리 오건영 팀장의 그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저의 질문의 답변은 한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까지는 뭐 다른 걸로 버텨보다가 네. 네. 내년쯤 할 거라는 게 이제 오건영 팀장의 전망인데, 근데 여기 댓글 창에 보면은 네. 마이너스 금리 하자 뭐 그러면 코스피 떡상이다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건영 팀장 쭉 한 건 장이 계속 발작을 하니까 파월이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만약에 한다면 그 전에 장은 박살이 한번 난다는 뜻도 되죠. 이제 발작을 해야 선물을 그러니까 줄 수 있겠죠. 예. 잡아 떡 하나 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 마이너스 금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19년도 말로 딱 올해 초로 돌아가면은요. 예. 올해 초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예. 막 올라갈 때 이제 페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 레포 시장 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 막 돈을 풀어주면서 레포 시장의 발작을 막았어요. 예. 근데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막 올라가니까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시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금리 인하해라. 예. 그리고 양적 완화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페드가 이 말을 안 듣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소원이 드림스 컴트루 되냐면 요러니까 드림스 컴트루가 되는 거거든요. 드림스 컴트루가 되거든요. 이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일어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실물 경기가 꺾이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갭이 벌어지는 거를 지금 돈으로 메우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이걸 돈으로 메워주는데 지금 계속 꺾이는데 이게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걸 더 메워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방법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나온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옵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이제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엔화가 약세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엔화가 강세로 돌면서 시장이 발작을 했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은행의 한계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이상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저도 뭐 마이너스 금리를 쓰게 되면 그 순간은 아마 시장이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 대한 우려를 또 나타내게 됐었을 때는 제2의 예. 유럽판 되는 거 아니에요? 허약해지고 힘도 예. 없어지고 막 다음에 상황 터져도 네. 아니 나도 몰라 막 이런 상황.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는 거지. 예.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든 안 가든 간에 지금 뭐 막 대한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사상 최대로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로 네. 모간 스탠리에서도 그랬고 우리 저 김일구 상무도 그러고 네.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는데 네. 오건영 팀장은 어떻게 오늘 제 주제를 정말 잘못 잡은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아니 뭐 그, 다음 네. 주는 다음 주고 궁금한 네. 거 다 물어봐야지. 이렇게 설명 그냥 간단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네. 볼 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보통 미국이 예. 금리를 이제 인하하잖아요. 예.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 돈인 달러를 갖고 있을 때 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약세가 돼요. 달러 약세가 되면은 미국의 수입 물가가 증가할 겁니다. 올라갈 네. 겁니다. 그렇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얘는 결국에는 인플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도 아니고요. 0%까지 늘린 낮춘 데다가 플러스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돼야 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참 재밌는 게 달러가 강세죠. 초강세입니다. 예. 왜 그런고 해서 보니까요. 이런 거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금리를 이제 그 환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그 나라의 성장성이라는 거 하고요. 그 나라의 금리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 지금 미국의 금리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 그 나라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무슨 소리냐 지금 미국 성장 안 되는데 상대적인 성장성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다른 통화하고의 비교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성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미국하고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보다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은 요만큼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는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성장성이 작년 대비 훼손되더라도. 예. 그래서 이제 환율이 참 어려운 건데 상대적인 성장성이 미국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가 다 아작이 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로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네.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성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자산밖에 없어 하면서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미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 뭘 사야 되냐면 달러를 사야 되거든요. 달러 강세네. 그럼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0%로 낮추고 QE를 하면서 예. 마이너스 금리까지 쓴다고 쳐도 결국엔 달러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의 강세를 만들면 성장을 만들게 되면 상대적인 성장의 강세를 만들면 수요도 이만큼 늘어납니다. 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달러가 초강세가 나오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입 물가가 낮아져요. 네. 그러면 물가가 안 올라요. 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요인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효과니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미국 혼자서 독보적인 성장을 가져가면서 달러의 강세가 나오면서 물가를 내리누르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 성장률 높아지면 또 네. 물가도 올라가고 또 네.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온다 이러는데 네. 차별적인 성장을 하니까 저런 상태가 된다? 네,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누릴 수 있는 이 달러라는 게 갖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그렇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금리 사이드에서만 첫째 딱 보면은요. 그 연초만 해도 저 연초가 아니라 작년 말만 해도요. 저기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한 0.7% 정도 됐거든요. 10년짜리 그렇죠. 국채 금리가. 네.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2%가 넘었어요. 네. 거의 3% 가까이 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 확 내려왔거든요. 예. 독일 국채 금리는 그때보다 좀 올랐어요. 지금 0.5%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0.5. 예. 근데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 0.6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이 갭이 확 붙었죠. 예. 네. 일본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1% 정도 됐거든요. 예. 지금 마이너스 0.01 정도 됐어요. 오히려 좀 올랐어요.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0.6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둘도 붙었죠. 예. 그럼 금리 차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주고 유럽이 금리를 덜 주면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서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금리차가 확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달러의 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만큼의. 예.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어도 금리 사이드에서 달러의 매력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뭐가 아직도 달러의 초강세를 버티는데 예죠. 그러면 상대적 성장성. 예.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만약 상대적 성장성이라든지 상대적인 매력이 만약 미국의 상대적인 매력이 만약 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달러 약세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 얘가 이미 금리 쪽에서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뛰겠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뭐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니거든요. 언제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보셨냐면 2005년에서 7년이 있었어요. 이때가 굉장한 달러 약세기였습니다. 예. 이때 유가 뛰고 물가 뛰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때 물가 오르면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있었냐면 2010년에서 11년이었거든요. 이때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네. 이머징은 성장하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이때. 약달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의 공급은 높은데 성장성이 안 나오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때는 어마어마한 약달러가 나오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집니다. 예. 그래서 10년도, 11년도 보시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했었고요. 예. 그때 이제 배추파동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엄청나다고. 맞아요. 예. 우리나라 기준 그 국채금리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볼 때는 금리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통화 가치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예, 그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신흥국 자산이 빡 들려면 어떤 면에서는 저 미국의 상대 성장성이 좀 훼손되는 상황이 나오면 약달러가 네. 되고 약달러는 대체로 보면 네. 신흥국 자산 쪽에 배팅이 들어가는 토대가 되니까 네. 저걸 잘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잘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물론 이게 금년간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기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 근데 또, 네. 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야 저게 저런 시나리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도둑처럼 온다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뭐 언제 언제 저금리라 그랬니?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야 이게 뭐 금리가 더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한 번 큰 웨이브가 한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국채 선물 미국채 선물 한번 숏을 한번 쳐봐. 근데 이제 저는 겁나죠. 예. 네. 당분간은 디플레이션이 맞고요. 예. 당분간은 디플레이션이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이 됐을 때는 예.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데 예. 저는 뭐 만약에 재정을 이렇게 계속 방만하게 푼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한 차례는 글쎄요 먼 미래에는 한번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미국 채권 숏을 밀려주면 먹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농담삼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마이너스 금리, 인플레이션, 또 페드의 정책, 또 거기에 상응하는 트럼프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굳이 알아야 되나? 그냥 다음 달에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사야 될 것 같아요? 언택이에요? 컨택이에요? 에? 가치주예요? 성장주예요? 에? 현금 비중 얼마 갖고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직접 답하면 그 순간은 굉장히 속 시원한데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다 아시면 누가 무슨 제안을 하든 현혹하는 꼬임을 하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정말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재밌고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는 오건영 프로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리고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는 게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틈이 없도록 제가 앞으로도 오건영 팀장과 이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 투자의 근력을 길러드리는데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오은영 팀장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오은영 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